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탄탄한 몸매를 좋아하거든요. 여성분들의 이렇게 뭔가 운동했을 때 그래도 뭔가 다져진 그 뭐랄까 근육으로 이렇게 그런 데 근육으로 다져진 몸을 좋아하는데 제가 일단은 안 하고 있으니까 운동을 해야죠. 맨날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할 수 있어요. 날씨 핑계. 그럼 겨울에는 자동으로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곰이네, 곰. 왜 발끈하시나요? 곰? 포크를 내던지시고 곰 맞네요. 곰 이제 겨울에는 비축을 하고 에너지를 그리고 이제 여름에 좀 활동을 하는 거죠. 맞네요. 네. 좀 발끈했어요. 네, 인정. 네, 그 있잖아요. 인정. 그 이렇게 전국을 찌르면 이게 발끈하게 되는 고황작물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저. 옥수수, 와. 고구마. 옥수수, 고구마. 근데 관자는 또 별로 이렇게 막 텁텁해서 찾진 않아요. 사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맛이 약간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조금 디테일한데 감자는 이 혈당 지수를 높이는 그 GI 지수가 높은 식품이라서 그래서 안 좋아해요. 당 있으신가요? 당이 없는데 지금 고지혈증이 있죠. 저는 웃을 일이 아닌데 당은 없는데 네. 그게 있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연기성 식도염이 있죠. 저의 식도 건강을 위해 저는 건강에 뭐가 되는데 네. 못하고 있다는 거 다녀오세요. 이제 요거는 네. 비밀스러운 눈이 왔을 때 여길 돌아다녔는데 이제 와 폭염주의보에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때랑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저희 머리 오오 또 있어요. 그녀가 이제 유부녀가 됐다? 아니 그때도 유부녀였죠. 1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다이어트 직후라서 네. 괜찮았다. 봐줄만했다. 지금은 좀 살이 올랐다. 그래서 볼살 통통해졌다. 그런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자기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 네, 자기 얘기만 하고 본인 위주. 우리 팀 특징. 본인이. 오늘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본인 위주고. 너무 본인이 얼굴에. 본인 주목받고. 아 그쵸 그쵸.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지 관리 와. 근데 이미지 관리가 아니 이미지 관리가 아니고 팩트죠. 뭐래요? 어머. 팩트죠 그분은. 와. 오늘 근데 진짜 사무실 여자분들 모이네요, 생각보니까. 그러네요. 공기가 맑어. 공기가. 와우, 이거 보시면 좀 충격받으시겠네요? 아니, 공기가 맑아. 아니,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공기가 탁하다니까요? 그런 뜻인 거죠? 사람이 없어서 공기가 맑다. 여자들만 있어서 공기가 맑은 게 아니고. 사람이 적으니까 공기 농도가 약간 프레쉬해요. 오늘 아까 낮에 아침에 일하는데 얼마나 프레쉬하던지. 원래 한 5명, 6명 이렇게 막 포개져 있으면 막 농도가. 네. 아니, 이렇게 기온은 높은데, 뭔가 바람, 건조해서 끈끈하지 않은 거? 스팟이 너무 좋아요. 이 캐나다의 여름을 이렇게 겪어본 사람은 난 한국 진짜 여름 못 살 것 같아요. 수육! 만두! 맞아! 맞아! 진짜 그거 만두 찜기! 만두가 되고 있죠 막! 서로 막 짜증지수 높아지고 진짜 그러니까 밴쿠버는 여름에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밴쿠버에서는 여름에 밴쿠버에 있고 겨울에 어디 가야 돼요. 맞아 그래서 겨울에 한국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쵸 그쵸. 전 정해져 있어요. 여기 지금 뭐 먹을지. 저는 메이플 월넛 아니면 얼그레이 먹거든요. 맛있겠다. 저희 강아지도 하나 사줄래요. 실수예요? 네. 찬스로. 실현이요. 오케이. 강아지용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를하고 건강이용.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반이야?
저번에 저번에 하실 때 분명히 한 개였는데 뭔가 이게 뭔가 빅 같은 뭔가 이게 반으로 줄어든 그런 느낌? 저는 메이플 월넛이랑 이 얼그레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사봤어요. 너무 예쁘죠. 솔직히 맛보다는 컬러 위주. 컬러. 그렇죠. 떨어뜨리면 눈물 줄 항상 제가 남기는 포도. 포도. 그렇죠.